문제는 뭔지 아냐? 뛰다 가니까 이거 전체 뛰어. 탕 뛰는 순간 너무 볼 날아와. 하나, 둘, 셋. 붙여놓고, 무릎만. 하나, 둘 하면은 올라가야 돼. Full swing badminton. 그렇지. 이게 내려갈 때는 힘이 없, 못 줘. 그러면은 밀어 올릴 때 튕겨 나가야 돼. 그 리듬을 맞추라는 거야. 상대편 리듬에. 어? 하나, 가! 이렇게 가는 거는? 자기 리듬 맞추려고 한다니까? 리듬. 자기가 출발할 때 리듬을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 땅 아무리 가잖아. 근데, 짠! 하나, 둘, 둘, 셋, 짠! 이건 아주 처음에 초보자들을 할 때 시키는 거고, 어느 정도 지나면은 갔다 왔으니까 하나, 둘 하면 가야 돼. 그러니까 항상 무릎에서 리듬을 계속 타려고 주고 있어야지. 그렇지? 그러면 나가. 그렇지? 안 될 때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하나, 둘, 셋 하면서 움직이는 거야. 왜? 그러니까 상대편 타임에 맞추는 거야. 네가 친과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튕겨야 가야지. 그건 혼자만의 연습을 해야 돼. 볼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웜업 할 때 이걸 연습하면 좋지. 5분만이라도. 근데 5분 동안 하라냐? 선수들은 하지. 일반인들은 5분 동안 하라잖아? 안 해. 낮게 다 던지고 가. 왜? 힘드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와서 몸 풀 때 자, 스트레칭 했어. 그 다음에 뒤에서 웜업으로 그냥 하는 거야. 계속적으로 그 리듬을 계속 맞춰주고 타야지. 근데 하나 가면은 한 번은 해.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건 계속 횟수 가야 되냐, 안 해. 그게 생활체육하고 선수들하고 차이가 그거야. 선수들은 목숨 걸고 해야 되지만 생활체육은 목숨 걸고 하지는 않아. 힘들어 하고 몇 번 하다가 힘들어 하고 뒤에 나갔다가 앉아. 그러다가 들어오면은 빡 붙이다가 게임 플레이! 하고 들어. 그게 끝이야. 아, 뭐 할까? 항상 여기부터는 여기 일곱 번째가 안 맞고 여기 내려온다는 거지. 스윙이 밀린다 그러죠. 스윙이 밀린다 그러죠. 좀 더 낙엣이 이렇게 만든다 그러죠.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근데 요 정도 터져도 계속 그냥 칠 수 있어. 괜찮아? 근데 왜 밀리는 잘 안 나가는 느낌? 텐션이 안 맞으면 안 나갈 수도 있고 네 손목이 이거 끌어와야 되는데 이게 못 끌어오니까. 자, 뒤에서, 하고, 볼 좀 올려줘 봐. 치고 나서, 너 빨리 들어가면 안 돼. 치고 반박자를 여기서 딱 치고 나서, 죽이고 돌아서. 자, 쳤어. 그러면은 뒷잖아. 그 다음에 바로 주저앉으라고. 그지? 이 상태에서 올라가. 그지? 왜냐면 볼이 짧아지면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 하나 여기, 하나 여기야. 그지? 천천히 좀. 자, 뒤로 터. 자, 발 바꾸고. 여기 나가면은 이렇게 치지 않잖아. 가서 정확히 잡고 치려고 해봐. 그지? 발 빼고 돌아서 쭉. 네. 좀 늦게 가야 돼. 기다려. 올라가. 네. 그러니까 저기에서 친다고 생각을 해봐. 원영아. 네가 쳤어. 때렸단 말이야. 저기에서 이 국제는 약간 짧아지겠지. 물론 빨라지고 빨라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은 그걸 기다려줘야 되잖아. 이 상태로. 그지? 그러니까 치고 나서, 뒤에 와서 쳤어. 보고 있다가 그대로 들어가도 돼. 반박자 죽여도 된다는 소리야. 그게 네가 자신있게 걸렸을 때.
대각으로 넘어온다는 과정이 없을 때야. 네. 지금도 너무 빠르잖아, 그지? 아, 치고 대기 보고 뛰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반박자를 죽여주라고. 치고 나서 빨리 움직이려 하지 말고 반박자를 죽여. 그지? 저기 치는 걸 봐줘야 되잖아. 섰어. 이걸 맞춰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냥 해버리면 안 되지. 자, 그리 가서, 자, 하나, 둘, 그지? 그래서 여기를 친 걸 보라는 소리야. 하나, 둘, 예. 네. 그걸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거리하고 정확히 보고 있어야 돼. 발, 어, 소리. 하나, 둘, 예. 네. 그래서 반박자를 죽이라는 소리야. 여기서 칠 수 있는 시간을 버려야 갖고 있잖아. 또 지금도 막 급하니까 뭐 어떻게 돼? 그지? 어? 톡, 기다려. 뛰어! 그래. 거기서 힘을 모으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쳤어? 자, 힘 모으고, 뛰어! 예. 네. 이렇게, 초구는 미끼고, 두 번째가 정답이란 말이야. 미끼. 하나, 둘! 또 봐. 달려들어다가 주춤해버리잖아. 여기서 치는 거야. 칠 때 뛰는 거야. 뛰어! 예. 네. 둘, 셋! 예. 네. 그 타이밍을 맞춰주라니. 언제 여기서 올려줘? 그 타이밍은, 때리고 나서, 그러니까 막 급하게 뛰려야 되는 게 아니고, 때리고 나서, 저기서 치는 걸 봐. 그러고 나서 뛰어. 해봐. 올려줘봐. 거기서 올려줘봐. 네. 지금도 빨리, 빠르잖아. 그지? 그걸 건들고. 자, 다시. 건들어. 그지? 내가 여기서 줬어. 받아. 그 다음에 올라가. 그 다음에. 줬어. 떠! 예. 네. 떠! 예. 네. 그 타이밍이야.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기 칠 때 타이밍을 잡아야지 네 타이밍이 잡히면 안 돼. 상대방이 치는 걸 정확히 보고 잡아야지. 줘. 더 몸이 더 날라갔어야지 앞으로 날라. 예. 네. 때려봐. 초구부터 때려. 때려. 때려도 돼? 쭉 때리고 나가서 갈 거야? 때리고 가. 예. 네. 그 타이밍을 보고 저기에서 때릴 때 앉아져야 된단 말이야. 보 칠 때 앉아져야 돼. 어? 앉아. 가. 그지? 지금도 막 빨리 뛰려고 말하잖아. 쳐놓고 쓰러 봐. 네. 쳐놓고 저기에서 칠 때까지 다만 0. 몇 초라도 시간은 있어. 네. 그걸 보라고. 네. 봐. 둘, 셋. 네. 저기에 치는 걸 칠 때 딱 앉아지면 올라가야 돼. 상대방이 칠 때 올라가. 네. 힘 더 빼고 올라가. 그래야지 타이밍 맞잖아. 상대편이 칠 때 네가 앉았다가 올라가야지 타이밍 맞아. 네. 근데 처음처럼 쳐놓고 막 달려가 버리면은 이리로 돼버려. 이리로 돼버려. 그러니까 쳐놓고 보고 있다가 그대로 올라가. 그러니까 쳐놓고 보고 있다가 그대로 올라가.